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31세 경호생 이분들은 오랜 각구 끝에 만들어진 보석, 진주, 빛을 바라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빛을 바라면 이게 누가 봐줘야 되잖아요. 이게 세상에 딱 나와서 그 빛을 발해서 값어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쌓아놨던 것들, 차근차근 준비한 것들이 이제 주변에서 오, 빛을 확 바라는 시기, 초반부터 꽤 괜찮게, 초반 운이 꽤 괜찮게 들어오니까 이분들은 이제 또 우직함이 있어요. 우직하고 말수도 좀 적으시고 이 때가.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신임을 좀 많이 얻으실 거예요. 좋으니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훅 들어오는데, 이 이성 간에 절제된 생활은 필히, 이성 간에 절제된 생활은 필히 유하는. 왜냐면은 비뇨기 계통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왕성하거든요. 이 다른 띠의 운보다는 이분들이 좀 그 왕성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심산때 이제 무오년은 이제 후반으로 접어들수록 운이 좋아져요. 이건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지만, 그래도 차분히 미래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꽃에 어떤 나비가 찾아들듯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가 후반에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차분히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5세 병호생 분들, 이분은 이제 어떤 이제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이 자꾸 보여져요. 이제 초반에 집 단돌이 주변 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쪽, 그쪽으로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운이 55세 분들이 운이 이제 정말 좋은 분들은 확 올라가는 분도 있고, nope. 안 좋은 분들은 이게 훅 떨어지는 분이 있거든요. 이게 상하 폭이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달에 따라서, 이 달에 따라서 운이 되게 상승폭을 띠는 큰 운이 있는 반면에 정말 힘드시겠다는 툭 떨어지는 그런 운이 있으니까 9월달 분들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9월생 분들이 금전도 그렇지만 이 사람하고 어떤 게 배신? 배신을 당할 수가 있어요. 9월달이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사람을 믿지 말으셨으면 하는, 지금 이 시기니까, 이 시기만큼은 사람을 믿는 거를 좀 조심하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3월하고 12월생들은 이분들도 이제 초반에는 이제 운이 좋게 흐르다가, 그리고 주변인들하고 좋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막판에 의견 드리블이나 아니면 피치 못한 어떤 일로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힘드셔도 잘 이겨내시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운은 또 있으니까 잘 참고 이겨내시면 좋겠어요. 67세 갑오생 분들은 초부터 올해 한 해가 조금 호사다마 좀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움이 구설이 될 수도 있고, 구설이 좀 많이 따른다고 보면 돼요. 구설도 따르고 좀 왠지 모르게 사람들하고의 자꾸 이런 다툼도 보이고, 그러니까 요 때를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친분도 쌓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구설이 쌓이다 보면 이 구설이 관제로도 발전될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가 건강 스트레스를 좀 잘 받는 편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려면은 아마 이제 다른 걸 쪽으로 이렇게 풀으셔야 되겠죠. 근데 운이 있는 분들은 67세에도 말띠 67세 이을 분들은 괜찮아요. 꽤 괜찮게 흘러간다고 보면 돼요. 기분 좋은 그런 출발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냥 대충 보는 거하고 나는 화면이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뭘 보여줬는데 내가 웃기잖아. 그래서 나 혼자 막 웃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막 웃을 때가 있어. 그러면 웃긴 장면들을 막 보여줘. 이게 피리처럼 탁탁탁탁 나는 이렇게 보여지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아 더워. 난 그런 것까지 안 보여줘도 된다. 웃기지. 웃기죠. 혼자 생각. 이 남자 얘기 하도 웃겨. 아예 넘어가자.